안녕하세요. 사모님 방송 애청자 불족발의 소주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제보할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나름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도 IMF를 피할 수가 없었고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동네에서 월세가 가장 싼 2층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다락방이 있었던 그 집은 가격대에 비해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집에 이사간 후로 안 좋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누나 두 명까지 총 다섯 명입니다. 누나들은 보통 다락방에서 자고 전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잤는데요. 하루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핏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 되었더군요. 부모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문득 배가 고파진 저는 불 꺼진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그릇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어머니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걸 잠시 잊고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 배가 너무 고파요. 간장밥 해주세요. 엄마, 엄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등진 채 설거지만 하셨습니다. 전 어머니를 부르며 옆으로 가서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는 상냥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도록 희죽 웃으며 눈동자를 굴려서 절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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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저의 진짜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이 사건 외에도 그 집에서 무서운 일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갈 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신혼부부가 월세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의 매일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출근한 사이에 여자가 거실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사를 나가는 마당에 못할 말이 뭐 있겠냐며 태연하게 말하는 그런 집주인의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실제로 거실 바닥엔 핏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는데 설마 그것이 진짜 핏자국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얼룩이 뭐였는지 알게 되니 너무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역시 이사는 신중하게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 대학의 공연예술과에 다니는 누나의 일화를 누나의 시점에서 제보해 보겠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습한 공기를 한가득 물고 온 어느 날이었다. 날씨 탓인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다. 난 여느 때와 같이 지하의 분장실에서 교수님과 선배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각자 대본 연습을 하고 있었다. 모두 피곤함이 극에 달해 있었고 개중에는 피로를 참지 못해 잠을 자는 선배도 있었다. 나 또한 간신히 정신을 붙잡으며 연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1층 강의실에 가서 의상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 하셨고 내가 선뜻 나서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분장실을 나와서 지하에 있는 긴 복도를 지나면 1층으로 가는 계단이 나왔는데 그 복도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습한 날씨 탓에 난 물먹은 솜처럼 처진 몸을 끌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1층 강의실에서 자료를 챙겨 계단을 뛰어 올라가 보니
아까 함께 분장실에 있던 선배가 복도벽에 몸을 기대어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자친구와 자주 통화를 하는 선배였기에 난 대수롭지 않게 눈인사를 하고 분장실로 들어갔다. 교수님에게 자료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분장실 안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선배가 분장실 구석에 앉아서 방금 잠에서 깬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상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나는 선배에게 말을 걸었다. 선배, 방금 전에 복도에서 통화하고 있지 않았어요? 뭔 소린데? 나 여기서 계속 자고 있었는데. 그 말에 당황한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고 교수님과 선배, 동기들은 꿈이라도 꿨냐며 날 보고 웃었다. 난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단 생각에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럼 나와 눈을 맞추며 인사를 했던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은 누구였단 말인가? 복도에서 마주친 선배는 비니 모자를 쓴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똑바로 쳐다봤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선배는 헝클어진 머리에 졸린 눈을 하고 있다. 그 이후로 나는 개인 사정상 휴학을 하게 되었고 지하 복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대체 그날 내가 본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안녕하세요. 아는 형이 겪은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형은 평소에 구제옷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구제옷 전문 가게나 동묘 시장에 자주 가곤 합니다. 하루는 제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나온 빅스우시 후리스 가격이 8만 원이라고 하자 형이 그 돈을 주고 살 바에야 자기가 찾아내겠다고 하더군요. 형은 결국 구제옷 가게를 1시간 반 정도 샅샅이 뒤진 끝에 그 옷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걸 2만 5천 원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9만 원짜리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건졌다며 자랑을 했었죠. 그날 형은 옷을 세탁해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옷이 책상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자신이 찾은 옷을 저렴하게 산 것에 너무 들떠서 착각을 한 거라 여겼습니다. 저희 동네가 도시 외곽 쪽에 있어서 어른들이 마을 한쪽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거나 휴식을 취하시곤 하는데요. 서글서글한 성격의 형은 그날 그 옷을 챙겨 입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다가 우연히 마주친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뭔가 못마땅한 얼굴로 형을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자리를 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할머니 한 분께서 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승원아, 네 그 옷 어디서 났는데? 갖다 치우라구마. 하지만 형은 할머니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린 후 볼일을 본 후에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꿨는데 아주 넓은 4차선 도로에서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창문을 닫은 상태로 컴퓨터를 하다가 잠깐 동안 화장실에 갔다 오면 창문이 열려져 있었고 헤드셋에서는 깔깔거리며 웃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얼핏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은 잠을 자다가 또다시 꿈 하나를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 거야. 돌려줘. 그러면서 심한 가위눌림에 시달린 형은 고민 끝에 결국 마을 어귀로 나가서 그 옷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구제옷은 다시는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구제옷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가위눌림 에피소드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날은 벌써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에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가위에 눌렸는데 누군가 제 등 쪽에서 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고개를 간신히 움직여서 천천히 등 쪽을 돌아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얗게 빛이 나는 아주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절 마구 때리며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대를 말아먹을 것아! 이것아! 아픔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기분이 너무 상해서 속으로 투덜거리며 가위를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여? 저게 바로 하얀 마귀야.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위는 풀리지가 않았고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그만 포기해야겠다 생각하던 그 순간 제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단발머리를 한 작은 여자아이가 발소리를 타다닥 내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제 왼쪽 손을 툭 하고 건드렸고 그와 동시에 제 왼쪽 손만 가위가 풀리며 움직여졌습니다. 저는 그 손으로 등 위에 있는 할머니를 마구 때리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아서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그 단발머리 아이가 있던 곳을 봤더니 우리 집 고양이가 앉아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사람 나이로 치면 딱 그 단발머리 여자아이 정도의 나이대라서 너무 신기하더군요. 저는 우리 집 고양이가 가위를 풀어준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요즘도 제 방에서 잠을 자면 종종 가위에 눌리는데 제 방에 뭔가가 있는 걸까요?